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키핑장에 있는 애들 좀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집에는 예쁜 애들이 좀 있는데 그나마 키핑장에는 솔직히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여서 제가 키핑장 애들은 잘 안 보여드리거든요. 우짤한 애들, 못생긴 애들, 아픈 애들 이런 애들이 거의 키핑장으로 와요. 오늘 키핑장 현재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아우 저런 걸 왜 갖다 놨어 이럴 정도로 제자리는 엉망이랍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같아요. 키핑장 애들, 자 화면 정면에 보이는 올펫 한번 보세요.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얘 처음에 솔직히 키핑장에서 심어서 제가 그늘에 뒀었거든요.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왔는데 상태가 저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상단에 올린지도 오래됐어요. 근데도 계속 저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솔직히 집에 들여서 힐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애들 보이시죠? 콩나물도 아니고 뭐 나물도 아니고 얘들을 삶아서 무쳐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애들 집에 들여서 뭐 이쁘다 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다시 우짜라는 상태에서 다져지기를 기다립니다. 다져지면 목대를 푹 묻어서 심어주려고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얘는 일본 충맹이에요. 원래 일본 충맹이 예뻤던 애가 이렇게 우짜라는 바람에 키핑장에 뒀었고요. 저기 데른 올리버도 상태가 영 안 좋아요. 맞죠? 이 버클리금은 제가 너무 커서 거리대에 둘 수가 없어서 살짝 베란다에 놨더니 이렇게 우짜라 버려서 여기 다시 키핑장으로 왔고요. 덩치도 너무 크고 긴잎송목도 예쁜데 얘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둘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이런 애들로 힐링은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병원 갔다 온 사이에 우짜란 애들, 아픈 애들 이런 위주로 여기 다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인물 좋은 애들로 뽑아서 제 베란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베란다 애들은 우짜람 없이 다져지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것도 갖다 버려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면서 어머 그런 거 그냥 갖다 버리지 왜 키우고 있냐고, 자리도 좁은데. 맞아요, 갖다 버릴걸. 근데 애들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차마 이제 쓰레기통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간 예뻐지겠지 하면서 데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입고 애들, 그리고 얘들 창들인데요. 창들도 우짜란 애들도 있고 그냥 예쁜 애들도 있고 골고루 뭐 금인 애들도 있고 비싼 애들, 싼 애들 막 할 거 없이 솔직히 여기 그냥 다 같이 있거든요. 얘들은 솔직히 입자기 너무 뾰족뾰족해서 거리대에 나가면 다른 애들을 입장을 상처를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여기 키핑장에 둔답니다. 그리고 크게 크지 말라고 다 이렇게 작게 작은 풀분에 넣어놓고 더 키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몇몇 애들은 분갈이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최대한 이제 작은 화분에서 버티도록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제 환경에 맞춰서 키우는 게 옳은 거잖아요. 얘들은 아직까지 분갈이 대기 상태고요. 분갈이 대기 상태 애들이 조금 얼굴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에 분갈이 했던 애들도 있고요. 제 작업장인데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못 찍어드려요. 여기서 분갈이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한답니다. 저쪽에 이제 입꼬지 애들, 아픈 애들 병원이고요. 그 와중에 리톱스하고도 요 사이에 코너들도 요렇게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답니다. 벌써 여기 꽉 찼어요. 꽉 차서 애들 솔직히 좀 빼고 집에 좀 내려가고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키핑장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넘고 두 달째 이제 접어드는데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얘들 좀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거 나물로 무쳐 먹을 수도 없고 삶아서 무쳐 먹을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어머 저걸 왜 키우냐고 다 뽑아버리라 하시고 싶죠.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뭘로들 예쁘게 예쁨을 뿜뿜하는 애들도 있어요. 뭘로 괜찮죠? 그 쟤는 아마 후레뉴일 거예요. 쟤도 뭐 예쁘고 애들 상태 얘 하울이야. 얘도 상태가 괜찮고 정냐 말간 뭐 괜찮은 애들은 괜찮아요. 솔직히 좀 이상한 애들은 이상하고 또 뭘로 멀쩡한 애들은 멀쩡한데 그래도 콩나물 같은 애들이 많아요. 다들 제 영상 보시고 한 번씩 웃으셨으면 그걸로 만족한답니다. 웃자고 오늘 우리 애들 보여드린답니다. 욕하지 마세요.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행복하세요.